자, 9월 11일 셀티움부터 ABL 바이오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은 미국 증시 하락으로 우리 증시도 상당히 뭐 좋지 않은 분위기로 초반에 흘러갔죠. 자, 그런 분위기에서 결국은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시장 매도로 대응을 했죠. 그래서 1,600억 매도, 기관이 3,000억 매도, 코스닥이 뭐 상당히 크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2,000억에 2,300억 매도가 나왔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0.5% 상승을 했죠. 그리고 코스피는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는 뭐 미국 증시 하락에다가 외인 기관이 저렇게 물량 폭탄을 뭐 던져대다 보니까 상당히 좋지 않은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자, 이렇게 흘러갔지만 장 후반으로 가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다시 조금씩 되살아나는 그런 분위기가 전개됐습니다. 자, 삼성전자 1% 이상 하락을 하다가 5일선 딱 터치해주고 다시 올라섰죠. 그리고 뭐 현대차, 기아차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생명, 재계 좋은 모습이죠. 자, LG화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주들은 33일선에서 계속 이제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인 기관이 최근에 계속 좀 팔고 있죠. 삼성 SDI도 오늘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계속 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자, 오늘 뭐 제약바이오 쪽은 좀 혼조세가 나왔는데 진단키트 주들이 좀 강세였죠. 지금 시젠하고 랩지노믹스는 좀 약세였지만 수젠텍 그리고 EDCG 바이오니아 그리고 휴마시스 소마젠까지 다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신풍제약의 강세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이 신풍제약 지금 피라맥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이제 밀어붙이는 이런 아주 강력한 힘이 나타나고 있죠. 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셀트리온이 상당히 공매 세력과 셀트리온의 엄청난 지금 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설립 구상 뭐 이런 부분이 또 나왔는데, 자, 요런 부분, 이제, 뭐, 합병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이겠죠. 아무튼, 요런 소식도 나왔고, JP 모간, 이, 셀트리온 쪽에, 또, 공매하려고, 셀트리온 의혹 제기된 이유, 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소식이 나왔지만, 오늘 장 중에, 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 1상에서 안전성이 입증됐다. 이 소식도 나왔고, 그 다음에 한화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45만 원 이런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이 JP 모간의 이런 19만 원짜리 리포트 이런 부분을 상쇄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죠. 자, 지금 셀트리온을 두고 공매를 하려는 세력들, 공매 세력들이 상당히 지금 주가를 끌어내리려고 각종 술수를 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죠. 자, 셀트리온 보시면 오늘 외인이 11,000주 매도했고 기관이 33,000주 들어왔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들어왔고 오늘 이 임상 1상 안전성 승인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또 45만 원 리포트 이렇게 나오죠.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강하게 3%까지도 올라섰지만 결국 윗꼬리를 좀 달고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 JP 모간의 리포트와 한화투자증권 리포트, 그리고 셀트리온의 해명,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주가를 올릴까 내릴까 아주 강한 힘싸움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셀트리온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치료제 부분 안전성까지 지금 나왔죠. 그리고 대량 생산을 9월 달에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9월 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이렇게 크게 밀릴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런 소식, 저런 소식들이 이제 좀 나오겠죠. 좋은 소식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좀 횡보하는, 눈치 보는 힘겨루기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진행이 되고, 누르기가 힘들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시 이제 올라서는 호재 소식을 등에 업고 올라서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2% 정도 하락을 했죠. 얘도 장중에 좋은 호재 소식이 나오면서 0.7%까지 올라섰지만 2%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는 JP 모간 쪽에서 안 좋은 리포트 내고 4% 떨어뜨린 후에 어제 매수 1위로 가져갔죠. 그랬다가 오늘은 또 어제 산거 그대로 또 홀랑 팔아먹었습니다. 리포트 하나 쓰고 단타치기 한 거죠. 돈이 금액이 워낙에 큰 상황이니까 제대로 주가 조작했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210만 주 정도 거래가 되었고 2%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 11선을 일단 회복을 하지 못했죠. 이렇게 회복을 못한 상태로 현재 진행되면서 이번 주를 마감했는데 이 120선이 계속 따라 올라오고 있죠. 계속 따라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런 기대감, 그리고 계속 잘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실적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계속 떠받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차주는 지금 이미 증시가 나스닥 선물 아주 좋죠. 아주 강력한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음 주는 미 증시 오늘 밤에 상승만 한 1%에서 2% 정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 그렇게 상승하면 오늘 이 많이 매도했던 이 자금들 월요일 날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렇게 되면 다시 상승 추세를 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7% 하락을 했는데 장중에 뭐 5.8%까지 올라갔었죠. 외국인이 10만 주나 매도를 했고 기관이 3만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60선을 두고 계속 공방이 펼쳐지고 있죠. 그러나 5일선을 깨지 않고 계속 추세는 위로 가려는 힘이 강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내일 차주 월요일 날 60선과 저항선 그리고 지지선 5일선 사이에서 상당히 힘싸움이 벌어질 텐데, 시장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로 외인기관 들어오는 분위기에 시장이 살아나는 분위기로 미국 시장이 전개가 되면 우리 시장도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면 이 셀트리온 그룹들 이제 돌아서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신풍제약은 말릴 수 없는 뭐 그런 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이 12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죠. 개인은 계속해서 팔고 있고 오늘 기관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정말로 많이 올라와 있죠. 시가총액이 이제 8조가 되고 있는데 이 피라믹스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뭐 광기에 가깝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런 임상이 중단되는 이런 상황이 또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이 피라맥스는 이미 나와 있는 약물이죠. 약물 재창출 이런 부분에다가 지금 부작용 별로 없이 효과는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얘가 지금 뭐 힘이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크게 오르고 조정하고 다시 돌아서 올라가고 다시 11선 밟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오늘 뭐 시장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았지만 외국인들은 신풍제약은 상당히 크게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아주 강력하게 올라서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뭐 보유자들은 지금 이 추세대로 들고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은 이거 심리적으로 관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흔들려 버리면 신규 진입자들은 상당히
겁이 나겠죠.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이 피라믹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이제 자제하는 게 좋아 보이고, 그러나 뭐 보유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뭐 차트 흐름대로 가면 되는 거죠. 5일선 깨지고 내려오는 모습에서 일단은 다시 11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5일선까지 다 잡아먹었죠. 자, 이런 모습을 일단 보였기 때문에 차트의 흐름은 아주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셀리버리 1% 정도 상승했습니다. 지금 오늘 뭐 외인 기관이 엄청나게 팔아댔지만 셀리버리는 외인이 3,800주 매수 들어왔죠. 그리고 기관은 8,9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21선 부근에서 지지받는 양봉이 잘 만들어졌죠. 자, 이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그런 부분이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선 부근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오늘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게 되면 다시 뭐 20선 지지받고 상승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20선을 한번 지지받았는데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밀리는 음봉이 나오게 되면 조금 분위기가 좀 더 조정이 깊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잘 지키고 있고 아주 강력하게 매도하려는 그런 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20선 언저리에서 좀 지지받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헬릭스미스 0.6%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밑골이 좀 달았지만 밑골이 달고 다시 좀 올라섰죠. 자, 외인이 6만 2천 주 매도에 기관이 3만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21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 21선을 지금 이제 위치는 완전히 바닥권이죠. 쌍바닥, 3월달 쌍바닥을 잡아주고 지금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밀릴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여기에서 21선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아마도 33일선 언저리까지 갔다가 쌍바닥 라인 한번 볼 걸로 예상이 되고, 21선에서 이제 여기서 음봉이 좀 나왔는데 시장 분위기가 차주에 좋은 흐름으로 전개가 된다면 20일선 아마 뚫고 올라갈 겁니다. 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나 이제 시장 분위기가 뭐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 그러면 21선 기점으로 쌍바닥 한번 만들고자, 뭐 이런 흐름이 나오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 바닥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위치다. 쌍바닥을 21선 기준으로 한번 내려왔다 갈지, 아니면 33일선 기준으로 살짝 내려왔다 갈지, 이 바닥은 아마 오른쪽이 좀 높은 이런 바닥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아주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CMG 제약 1% 정도 올랐죠. 오늘도 많이 움직였는데 4% 정도 이렇게 올라서다가 외국에 좀 달았습니다. 자, 외국인이 30만 주 매도에 기관이 12만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강하죠. 얘는 뭐 흐름이 아주 강력합니다. 계속해서 한 번에 크게 가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지금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서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끌고 가기에 뭐 별 특이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5일선 딱 지켜서 5일선하고 벌어진 부분 다 붙였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설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위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ABL바이오 기술 수출에 대한 이슈가 어디 뭐 도망가지 않았죠. 살아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여기서 계속 파동을 타면서 기간 조정을 한 후에 오늘 상당히 위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외인이 8만 주 매수에 기관이 6만 주 매수 들어왔죠. 거래량도 400만 주 정도 강하게 터졌고 60선을 잘 지켜냈습니다. 60선 지키고 여기에서도 바닥을 쌍바닥 찍어줬죠. 자, 그러고 이제 시작하고 9% 이상 급등하면서 이평선을 다 뚫어냈죠. 자, 지금 한 달, 두 달, 거의 한 석 달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석 달 정도 파동을 타다가 이제 좀 위로 솟구치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